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8일 글로벌 탑 통합조의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호주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탑 통합조회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6개국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몽골입니다. 타비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운드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운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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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먼저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피치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할 텐데요. 뉴질랜드 와이카토 탑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구성모 세일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나라 뉴질랜드에서 애터미 사업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구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영어 학원을 10여 년을 운영하였고 개인적인 그 신앙과 뜻이 있어서 유럽 체코에서 약 2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 이곳 뉴질랜드를 이주해서 현재까지 17년 살아가면서 영어 교육 관련 사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이곳에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는 분을 통해서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과거 96년 A사를 접해본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별 거부감 없이 좀 친숙하게 받아들였고요. 뉴질랜드에 지금 론칭되어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제품력과 그리고 가격력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제품 가운데 참 매력을 느꼈던 것은 프로폴리스 치약인데요. 제가 치아 마모가 좀 심해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을 사용하면 이가 많이 시리고 잇몸이 아파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의 치약을 거의 26년 가까이 사용해왔는데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을 처음 사용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치약을 사용해도 내 치아가 시리지 않고 불편함이 없다면 진짜로 애터미 제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가 시리지 않고요. 잇몸도 건강해지고요. 입안도 더욱 개운하고 또 사용 후에 칫솔까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야 대단한 제품인데 하고 혼자서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인데다가 입안에 있는 세균을 없애주고 구취도 감소시켜주고 또 플라그까지 제거해주니까 너무나 좋은 그러한 치약을 만났다고 생각되어서 또 특별히 입속이 너무 건강해지고 또 깨끗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이번 5월에 한국 방문해서 치과의사 친구한테 가서 스케일링을 했는데요. 4년 동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입이 모두 하는데 5분도 안 걸렸답니다. 저보고 양치질 잘했네 하는 친구는 저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덕분이야 라고 자랑했답니다. 2년 전 애터미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에 저는 성급하게 보상 플랜을 먼저 물었습니다. 스폰서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과거 A사의 경험이 있는 저는 그 플랜이 뒤죽박죽되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 이참에 제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직접 스폰서께 물어가면서 하나 둘씩 알아갔으며 드디어 저와 같이 보상 플랜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신규 회원에서 세일즈 마스터까지라는 그 PPT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이 사업의 시장은 첫 번째로 내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바꿔가는 것이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여섯 가지 되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먹으면서
건강을 잘 돌보고 있답니다. 제품이 좋고 효과를 많이 보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시스템에 내 몸과 마음을 실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재심 합력의 원천이 되는 바이너리 보상 플랜, 글로벌 원마케팅, 무한단계, 무한공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오니까요. 회원들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며 그 가운데 사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는 제가 있는 이곳 해밀턴에 와이카토 탑 교육센터를 오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업이 서로 도와줄까요? 또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나와 함께할 파트너들이 생길 건데 그럼 그들과 어떻게 조직을 꾸려나갈지를 나름 생각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이 사업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좌우측으로 여러 나오고 계시고 그들과 센터 미팅, 개인 미팅, 그룹 미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저와 같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은 기본이죠. 저는 2년 전 코로나 기간에 애터미를 시작하였고 뉴질랜드는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아 애터미를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5월 본사에서 제공해주시는 석세스 투어에 참가하였고 시간을 내어서 스폰서님들의 시스템을 모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라는 공간의 한계를 넘게 되었고 특별히 노정부 단장님, 변인성 단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셔서 사업에 도움되는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리바바, 아마존은 돈을 쓰는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우리 애터미는 돈을 버는 인터넷 쇼핑몰이고 자본금 하나 없이, 투자금 하나 없이, 게다가 경험도 없이 이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정말 큰 비전을 주는 애터미는 알면 알수록 그 신비함에 매료된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토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다이아몬드 마스터, 24년에는 샤론 로즈, 25년에는 스타 마스터가 되어서 27년까지는 꼭 로얄 클럽에 입성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9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90명의 선교사를 돌보고 또한 900명의 고아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혹자들이 묻더라고요. 10개면 10개지 왜 9개냐고. 왜냐하니까 제 성이 9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꿈을 예언이나 하듯 저희 와이카토 탑센터가 뉴질랜드에 있는 11개의 교육센터 중에서 9번째로 승인을 받았고요. 또한 오클랜드 탑에서 와이카토 탑으로 분리될 때 90명의 회원이 이적했고요. 제가 뉴질랜드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는 첫 아이의 이름이 JK, 저랑 같은 영어 이니셜입니다. 제가 존이 쿠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특별하지 않나요?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는 우연이 필연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애터미의 큰 비전을 보시고 지금 4, 5년의 수고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시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또한 인생 시나리오에 기록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에 품으시고 열심히 꾸준히 저와 함께 달려나가셔서 모두 정상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 네, 제품의 감동으로 시작된 애터미 사업이 정말 글로벌로 아주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구성모 센터장님 정말 그 멋진 꿈 반드시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스피치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군포 사랑 팝센터 소속입니다. 네,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싱커벨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요, 피부관리샵에서 체형교정관리사 실장으로 8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애터미를 통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갖고 있는 달란트인 피부관리사라던가 뭐 체형교정주 이런 재능기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애터미를 통해 꼭 나누는 삶, 성공하는 삶을 이루겠다라는 꿈과 목표로 애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거는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의 파트너 찾아주기의 목표를 두고 있어서요. 국내에 사업자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우연히 1년 반 전쯤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페인에 있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1년 반 동안 후속을 하고 이번 유럽이 오픈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표를 두 가지 정도를 할까 합니다. 그분께서는 워낙에 하고 계시는 일들이 큰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요. 주변의 인맥분들이 저와 다르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에 그분과 매일같이 7시간, 스페인이다 보니까 시간차가 7시간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씩 그분과 소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재 있는 스페인 상황과 회원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회원 가입한 방법부터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분께서는 23분을 가입을 하시고 제가 애터미에서 정말 이게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고 또 무한 단계가 어떤 건지를 이번에 느꼈었는데요. 2주 동안에 23분을 가입하시고 100만 PV 이상 정도를 그분이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닌데도 그 능력까지도 애터미에서는 저의 능력으로 또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매일같이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고 허미의 국장, 저희 스폰서님이신 허미의 국장님과 함께 스페인과 유럽에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애터미는 또 재신 협력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형제 라인에 있는 황기복 팀장님께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께 영어로 줌 미팅을 해주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재신 협력을 뽐내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사업자분 중에는요. 제품을 굉장히 애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분에 엄청 까다로우세요. 그분이 또 수학 과외 선생님이신데 애터미엔 보면은 성공자분 중에 과외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그 기존에는 아메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우연히 이제 이분을 알게 돼서 제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나 권하게 됐어요.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이분에게 전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애터미는 소비자도 내 파트너도 내가 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내 파트너로 그 나의 파트너의 좀 능력 있는 파트너를 이분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품을 드시면서 일반 멀티비타민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입에다 녹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천연에 가까운 비타민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시게 됐는데요. 그분에 대한 이제 관심, 취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근황과 가족관계는 어떤지 대화를 통해 알아가다 보니 이분이 뜨개질과 아로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엔 우리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한 세트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성분 비교 직접 해보시라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것보다 그분한테 애터미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면서 직접 한번 성분 보시고 이걸로 아로마 미스트나 만드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성분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식용까지 가능한 단계라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아로마에서 최고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계속 만나다 보니 뜨개질을 좋아하신다 해서 뜨개질을 만남의 도구로 설정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뜨개질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요. 뜨개질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만나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이미 진행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저에게 보상 플랜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이거 사업으로 나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신 상태라서 끊임없는 스폰서님들과 계보들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정보들을 이야기 나누고 이분의 관심 갖고 있는 취미라던가 특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 애터미 사업과 연결해서 만남의 도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바로 이 미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분을 후속하러 가고 그분과 함께 애터미 사업 설명을 국장님께서 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혼자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무한단계라는 그 매력에서 글로벌 사업이 정말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를 몸소 느끼면서 12월달 오토 판매사의 목표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는
정말 소비자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목표하신 그 목표를 반드시 2023년도 연말까지 꼭 달성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원주혁신탑센터 소속입니다. 최서영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최서영 세일즈 마스터님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나와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절망의 끝에서 애터미를 통해서 다시 꿈을 꾸게 된 뉴 세일즈 마스터 최서영입니다. 하지만 아직 애터미를 가입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에린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듯이 저도 다 알고 있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그 책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으로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서울에 계신 친언니가 서영아 정말 좋은 사업이 있는데 똑똑한 네가 와서 한번 같이 알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서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 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똑똑한 것이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세 번의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애터미를 저에게 전해주신 스폰서님과 함께 코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보기 좋게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스폰서님은 애터미란 사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H사에서 경험이 있던 저는 물류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애터미 안 하겠습니다. 스폰서님은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고 저는 다른 사업으로 성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 2023년 1월에 제 자신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소비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저한테 4년 동안 끊임없이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권하셨던 스폰서님의 그 권유를 정말 뿌리친 채 지나왔었는데 그날 만나서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딱 세 번만 애터미 사업을 들어봐라. 그리고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참석하게 된 게 공주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원주 세미나, 바로 분당 세미나에 가서 정말 3일 동안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고 지낸 지 8년이 됐고 제품도 사용을 해봤지만 애터미란 회사가 그렇게 많은 성장을 했는지 정말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듣던 애터미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모든 자신감도 떨어지고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애터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한계 회장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저한테 해주시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 자신감도 없지만 스폰서님의 그 이끌어주시는 걸 따라서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네트워크로 전과 사범이기 때문에 주변에 애터미 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반응들이 뭐 또 애터미를 한다고? 넌 왜 그렇게 맨날 다단계니? 제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딸이 딸과 아들이 엄마 제발 다단계 좀 그만하세요 하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너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터미에서 희망을 받고 정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뉴세이즈 마스터에 도전을 했고요. 스폰서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힘과 함께 재심 합력을 해서 세일즈 마스터는 그 판매를 사실은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또 힌트를 얻어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우리 뛰어난 제품, 애터미 제품을 알리고 있고 소비자를 만들다 보니 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12월 말까지 소비자를 구축하고 제품을 전달을 하면서 오토 판매사를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또 희망을 주신 우리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 멋진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나누는 삶과 균형적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저 또한 꼭 8년 안에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에 도전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박강길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내가 굴리는 그 꿈의 바퀴가 쓴다면 어떤 구덩이를 만나고 돌뿌리를 만나더라도 정말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지금 겨우 두 달을 진행했지만 그 사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큰 꿈의 바퀴를 생각을 하며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8년 안에 임페리얼 마스터에 꼭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꿈을 꾸게 해주신 우리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서영 세일즈 마스터님께서는 네 가지의 네트워크를 해보셨네요. 정말 너무나도 네. 똑똑하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 성공하지 못하신 그 성공을 진짜인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성공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시간입니다. 원주 혁신 탑센터 소속입니다. 한민주 세일즈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권주수 총장님 산하 유재동 본부장님과 최근정 본부장님, 김양수 국장님, 송상혁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 팀장님들과 스폰서님들과 원주 혁신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한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요, 요식업에 일을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의 이모로 살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지금의 스폰서님을 통하여서 터머신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한 통을 먹으면서 정말 이게 뭘까? 제가 그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정말 화장실 출입이 좀 어려웠던 상황에 터머신을 건네주셨는데 제가 하루를 먹고 정말 내가 아팠던 기억을 잃어버릴 정도로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이거 다 갖다 준 거 뭐야? 혹시 마약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일을 할 때는 근육이완제를 항상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제가 터마신을 먹으면서 근육이완제를 안 먹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살겠어? 하면서 이제 연금성 소득 얘기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이제 생각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연금 그 노후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참에 그 얘기를 듣고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을 이제 센터를 이제 나왔을 때는 정말 사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사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한다는 그 회장님의 그 마인드가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또 회장님 강의를 지금 듣는데, 회장님 강의가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교인이라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목사님들이 막 열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서 제가 봤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회장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접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네트워크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길로 들면 한 길로 빠져나가고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을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스폰서님들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 영혼, 한 소비자가 나는 사람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좋은 제품을 써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애터미를 알아보게끔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들을 만나면 제품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님 마인드를 제가 전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이런 뜻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정말 제품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품을 쓰되 그냥 쓰지 말고 사회사회 쓰던 걸 제품과 애터미 제품과의 비교를 하면서 써봐라. 그러면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말을 하면서 소비자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스폰서님과 재심 합력하에 7월 2차에 팀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우리 그 임페리얼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간다면 또 저희가 쓰러지려고 할 때 또 우리 스폰서님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또 나의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소목표를 정해서 정말 앞으로 한 발씩 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 합력 속에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새는 새삼 들어요. 처음에는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사하고 제가 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의 목표, 소목표, 팀장 도전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민주 사장님께서는 제품을 통해서 건강도 되찾으시고 또 이렇게 돈도 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님들에게 언제나 막 감사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 보니까요. 정말 성공을 안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한민주 세일즈 마스터님 7월 2회차에 팀장직급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승급을 하셨고요.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스피치를 열정으로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이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의 모두의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우리 탑그룹의 선장이시죠? 네, 우리 스폰서님이신 우리 위풍 당당 노정구 단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예, 반갑습니다. 예, 크라운마스터 노정구입니다. 네, 오랜만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시차에 시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남녀노소, 이렇게 연령도 다 다른, 참 대단한 집단이 모여있는 곳이 태국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가장 각처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보니까 이 시간에 줌과 유튜브,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한 400여 분이 참석하고 계시네요. 특히 이제 센터에서는 분당 탑센터는 강의장에 거의 한 50분 이상 이렇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대문 탑센터, 그 다음에 늘 모범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송파 탑센터. 아하, 예.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포항 탑센터, 등등, 많은 분들이 센터에서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피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특히, 뉴질랜드 아이카토, 다에서 열심히 파트너를 섬기고 센터장으로 역할을 충실하고 계시는 우리 구승모 센터장님, 정말 이분은 네트워크 경험이 있죠. 글로벌 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애터미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지, 또 애터미가 과연 기존의 글로벌 의사하고 차이점이 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죠? 애터미를,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인구수가, 전체, 도시가 20만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뉴질랜드는 사람 수보다, 소나 양이 훨씬 많은 거, 제가 뉴질랜드 애터미 하기 전에, 우리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뉴질랜드를 이렇게 가족들이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여행한 적이 있는데, 참 정말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 차 타고 나가면은 그날 여행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행 중에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여기 그날 사람을 보인다. 그러면 그날은 행운이다. 목돈을 사야 된다. 먹고를 사야 한다, 이 정도로. 그렇게 사람 귀한 곳이 어디에요? 뉴질랜드. 그런데 우린 사람하고 노트해야 되고, 소유하고 해야 돼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한국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도, 희망을 찾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포, 우리 이지은 사장님, 어린만, 잘 계셨어요? 늘 맑고 정말 미소천사, 너무너무 그냥 보면 에너지를 얻는, 그래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준 사장님은 에너지를 남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는 분이십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주의 최소영 사장님, 그죠? 먼 길 돌아서 애터미 찾아오셨네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 제가 원주 가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드린 적이 있냐면, 그동안에, 네이버의 경험이, 합격한 건 아니다.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애터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비즈니스인지를 알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개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고 무엇을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애터미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대부분 애터미를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애터미가 너무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다 이렇게 좋을 걸로 알아요. 특히 애터미를 처음 해보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애터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회사잖아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이런 회사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내 각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성공이 기반이 되는 회사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터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꼭 네트워크 아니라도.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켓 회사는 다 이렇게 좋은가 봐. 신천지를 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스폰서 파트너 갈등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때요? 다른데 가서 다른데 한다고 이제 갑니다.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만명 중에 만명이 다 후회를 합니다. 가신 분들은 다 후회한다는 거죠. 한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에서 어떤 회사 한 명 있었죠? 애터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 지모 회사라고. 회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회사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거의 총기폭파가 됐습니다. 지모 회사. 애터미 넘버, 그 회사의 넘버원입니다. 하는 최고의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관장인데 그 회사 가면은 관장인의 능력 같으면 한 달에 5억 받는 건 일도 아니라고. 자기 최고의 리더가 한 달에 5억 받는데 관장이 보면 게임도 안 된다고 막 저를 꼬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어처구니 없었죠.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회사 전체 매출이 얼마인데 최고 돈 많이 받는데 한 달에서 한 달에 3억에서 5억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매출이 몇 배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3억에서 5억씩 번대 올 단장이요. 단장인데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어떻게 됐어요? 그때 받고 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그 회사 떠났어요.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다 사기다 보시면 돼요. 다 사기. 이거 단 것은 다 너무 해롭습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처음 해보신 분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애터미가 좋기 때문에 다음 회사도 다 이렇게 좋을 것이다. 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즉, 다른 매장을 해보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애터미의 먹이를 잡기 때문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파트너, 우리 여러분들의 제 파트너 중에서 모야트럭 이상, 모야마스터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타 네트워크의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에요. 특히 글로벌 A사는 많이 했다가 다이아몬드까지 가셨다가 다 포기하시고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셨다가 애터미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라는 것을 정확히 아니까 오셔가지고 대부분 모야마스터, 스타마스터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연주의 최선사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 단절전기 아닙니다. 연속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속도만 날리면 남았습니다. 그때 욕망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꼭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주의 파트너사님들 스피치를 많이 썼는데 항민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세이지 마스터님 다이아몬드 도움을 해준다는데 그 착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처음에는 고마운지 몰랐다. 스폰서가 고마운지 몰랐는데, 애터미 사업을 오면서 보니까, 어때요? 정말 스폰서가 감사하다. 그 마음이, 감사할 때 하는 마음이,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성공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할 줄 아는 것, 사람은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당연한 것. 당연한 겁니다. 스폰서니까 니 나한테 당연히 뭘 해줘야 돼. 당연했지 뭐 그건 스폰서의 당연한 역할이지. 그러면은 본인도 파트너에게 당연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파트너에게 당연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하지 않아. 본인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런 사람 치고 스폰서에게 감사할지 모르고 스폰서가 날 도와주는 건 당연히 여기 사람 치고 파트너에게 어때요? 잘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대부분 성공 가장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감사할 때 하는 것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한민주 우리 사장님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단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정말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도 아직 애터미를 잘 모르시네. 일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애터미를 아직도 잘 모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직업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죠. 5만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애터미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업으로 참석하실 거고 물론 부업으로도 참석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일을 우리가 업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일이 무슨 일이죠? 애터미 일이에요. 애터미는 무슨 일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애터미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되 대신 애터미는 도구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애터미란 도구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서 애터미 회사는 앞으로 승승장구해 나갈 것입니다. 엄청난 회사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볼게요. 저하고 같이 했던 사업, 그러니까 시대에 같이 사업했던 분들이 있죠. 저하고 같이. 그러면은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은 애터미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성장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애터미가 내 사업이라면 애터미가 성장해온 만큼 나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애터미는 100만큼 성장인데 아직도 1만큼 제자리에 멈춰있는 사람도 있고 제로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100만큼 성장인데 내 성장은 1000만큼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이건 뭘 말할 수 있느냐? 아, 우리는 애터미란 도구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다. 내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애터미 사업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내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뭐냐면은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애터미란 도구로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이런 나와 있죠? 인간관계에 의한 이죠. 가장 출발이 인간관계에 의한입니다. 그러면은 제 사업의 가장 큰 성패는 뭐다? 인간관계라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거죠. 이 사업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만큼 잘 해나가느냐,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느냐,
모든 성과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와 고침은 인간관계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의사, 글로벌 의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 그 기업도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제가 그 기업의 이제 성공자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른 센터에 강의를 갔는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4년을 하셨다더라. 4년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회사할 때 애터미를 너무 우습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우습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애터미를 와서 알치를 보면서 그동안에 잃어버린 삶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애터미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네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네 명이 스폰서 파트로 같이 왔더라고요. 정말 인간관계로 확장 뭉쳐있어요. 서로 사람과 사람들의 신뢰관계는 떡국이 뭉쳐있어요. 보니까 자,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공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간관계가 우선이고 1순위고 두 번째는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우선순위 1순위는 인간관계, 두 번째는 아무리 인간관계 잘 돼 있어도 그 잘 돼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을 해야 되니까 매출이나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품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애터미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제품이나 마케팅 구조나 시스템에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말할 계절은 아니고 이게 기본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성공이 어디에 달렸냐,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내가 원활하게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관계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사숙녀, 신사숙녀, 매너, 이런 말 들어봤죠? 신사숙녀, 매너. 즉, 내가 신사숙녀, 매너를 잘 하는 그런 멋진 신사, 숙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F&B 사업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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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때문에, 때문에 했다는 것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했다는 거죠. 왜? 상대를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를 타하고 있는 거죠. 남의 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 난 타던 사람하고 여러분들 인간관계 잘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탓이 아니라 그 잘못 탓을 내가 바꿔야 된다. 회장님이 그러죠? 사람은 바꾸지 않는다. 대신 내가 바뀌면 된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장점만, 그죠? 벌려보고, 부분에 대해서 포용을 해주고, 이게 가장 인간관계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아무리 잘해도 이제, 인간관계를 잘해도, 뭐또?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그럼, 매출이 나기 위해서는 제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첫째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일이잖아. 우리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일. 원주의 최선 사장님이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에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스피치를 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 말 그대로 세일즈에서 가는 게 세일즈 마스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세일즈는 뭔데? 먼저 나에게 파는 거죠. 먼저 세일즈는 나에게 팔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전제품 애용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애터미 성공자 중에서 제품에 반하지 않고 성공 연상 못하는 거죠.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품 애용자가 되고 내가 써본 이 제품의 감동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때요? 전하는 일. 이게 우리 사업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사업의 성과의 80%가 이 일에 달렸다. 즉 씨앗을 많이 뿌리려 합니다. 제품 전달,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로부터 소비자 조합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직접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들의 인맥을 찾아내서 나의 직접 인맥과 간접 인맥을 통해서 소비자 집단이 무한 연쇄 분열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아는 인맥 10명한테 했던 제품 전달에서 연쇄 분열의 속도가 빠를까요? 내가 아는 인맥 100명에게 했던 이 제품 전달에서 연쇄 분열을 하게 하는 게 빠를까요? 이미 이거 다 자명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길을요? 빨리 성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길. 빨리 제대로 성공하는 거. 빨리 무리만 갖다 성공. 지금만 가는 거. 소비가 짓다 놓고 지금만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착각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터미 나는 스타 마스터다. 애터미 나는 사이런 노니 마스터다. 사이런 노니 마스터가 옷도 판매사 안 되면 그 버팅친 거예요. 사이런 노니 마스터, 스타 마스터가 리더 스피는 뭐 안다는 것은 애터미 사업 잘못한 거예요. 스폰서가 안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거. 10명 만들 것인가요? 100명 만들 것인가요? 분열시킬 것입니다. 세포 분열하듯이. 세포 분열하듯이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해낼 것입니다. 여기에 성과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표를 정합니다. 100일, 100만원 작전. 100일 안에 세미, 워터 세미 세일즈 될 수 있다고요.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제가 13년 전에 아이템 6가지일 때 제가 시작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세일즈 마스터 직급 시장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랬을까요? 소비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처음에? 아이템 6가지밖에 안 되는데? 아니죠. 계속 세일즈를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 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아이템을 늘려가게 하고 그들에게 소비를, 소비자를 소개받는 일. 근데 지금처럼 오케이 애터미 그래 너무 좋아 이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참 힘들다가는데 참 힘든 일이 뭐냐면 이렇게 그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힘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저라고 왜 없었겠냐고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항은 점점 저항은 훨씬 많이 겪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처럼 많이 만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많은 사람, 애터미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미친 듯이 알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까.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수없이 많은 그, 근데, 소소한 건 놔두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파트 상가 2층 전체를 센터로 만드는 일이 있어요. 아파트 상가, 조금 아파트 상가 2층 전체가 저희 센터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근데 아파트, 회장님, 동대표라는 사람이 몰려왔어요. 어?
저희 아빠 상가 다단계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아파트, 자기들 사는 아파트 상가에 다단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항의하러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환경을, 환경에도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재앙이 심했을 때, 지금에 비해서. 그죠? 재앙이 심했을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한 번도 직급수당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이템 6가지. 어떻게 했을까? 목표를 정했죠. 빨리 성공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많이 뿌리는 수학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일단 많이 뿌리자. 많이 뿌리자. 그죠? 그런다고, 뿌린다고 다 꽃이 피고 싹이 납니까? 안 그러죠. 어떤 수학은 돌적이 같대, 어떤 뭐 수학은 항무지에, 수학은 다시 더 뿌려 뿌려지잖아요. 그걸 못 만나는 수학은 많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수학은, 옥토이 스프레딩도 하고, 그리고 어떤 수학은 또 새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죠. 많이 뿌린 거죠. 그 새의 먹이가 다시 더 뿌려 뿌리는 건 뭐냐면은, 다단계인다고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제품 사준 거예요. 그리고, 뒤속으로, 뒤로, 대신 다단계. 너 정도 살 거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시 덤불에 빠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때, 몇 점 밖에 때 보면 환경이 그랬으니까. 근데 다 그렇지 않더란 이야기. 다 그렇지는 않더란 이야기. 어? 괜찮네, 제품 좋네. 어? 다단계에서 제품 이렇게 좋은데 싸? 어? 어?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묻기도 하고, 또 제품 사람 속이지도 하고. 그 확률게 계속 씨앗을 뿌리라고 소개받고 아이템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정한 거죠. 자, 이 시절에도 했던 거죠. 그 시절에. 하려고 하니까 대단한 이야기죠.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요? 애터미란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되고 앞으로 전세계 대통 마케팅의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고 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애터미로 애터미 애터미 하면서 애터미 드림을 꾸면서 올 수 있는 그날이 언다는 것은 혁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100일 100만원 잡죠. 100일 세미 세일즈 아이템도 많아요. 그죠? 안 될 수 없죠. 물론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멀리 계신 분들은 참 쉽진 않죠. 한국보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목표를 정하면 안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금속 상기기로 다이아몬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봅니다. 백날 첫날 다이아몬드가 없는 데는 다이아몬드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데는 백날 첫날 파봐야 안 나옵니다. 그 산을 다 통째로 옮겨도 안 나옵니다. 자,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우리 회원님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용실, 어떤 분은 옷가게, 어떤 분은 식당, 어떤 분은 직장생활, 어떤 분은 놀이방 등등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로는 우리가 딱 경험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었으니까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우리 때는 그나마 괜찮은 모든 게 이제 AI로 이렇게 바뀌면서 일자리가 완전히 바뀌지는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포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가,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핸드폰 보통 사람, 우리들에게는 애터미만이 최고의 비즈니스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 또 애터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내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 기본에 충실하자. 소비자 구축하는데 집중해서 씨앗 뿌리고 잘 관리해서 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시스템에 100% 올인하자. 그러면 속도는 나게 돼 있다. 애터미 사업은 시간을 빨리, 판을 빨리 끝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길어지면 길을수록 힘들어요. 힘듭니다. 시간을 판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즉, 100일 100만원 작전, 100일 세미센지. 그 다음에 1000일 1000만원 작전.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3년 만에 뭐가 됐어요? 연봉 1억 2천이 됐잖아요. 여러분, 저 수당 알잖아요. 아이템 몇 개 안 될 때도 3년 만에 연봉 1억 2천이 된 거예요. 3년 만에. 저 수당 다 공개해서 알잖아요. 이 때문에, 된다. 할 수 있다. 단지, 그 성격은 누가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서 반드시 꼭 목표를 정하셔서, 멋진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성공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